오늘은 시리즈 어느덧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With Christ,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게스트로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영접할까? 시인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우주와 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우주와도 같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방문객 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이토록 오묘한 우주를 만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겼을 모든 인생의 사건들, 또 인생의 아픔 속에서 가졌던 상처들과 어려운 흔적들이 우리가 미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림잡아 가늠해 주는 것, 마치 바람이 그의 몸을 후루룩 하고 지나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환대는 없다. 이것이 시인의 놀라운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실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들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정현종 시인을 흉내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가요? 설교 시리즈 중에서 In Christ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 유니언에 대한 이야기라면 With Christ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사역, 이 구원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New creation,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동안 감추어진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사역은 크게 보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의 본문을 통해 그 네 가지 단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에도 그 문장이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물로 세례를 받을까요?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 박성호라는 사람의 옛사람은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물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시는 분도 많은데 외우실 분도 한번 외워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라는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다 죽었습니까? 우선 죄의 통치와 죄의 심판이 다 못 박혔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더 이상 아니야. 박성호라는 사람의 죄는 이제 못 박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박혔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imputation,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가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의로운 선언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변화된 신분은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셨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용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실제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삶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네이블링 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고철 덩어리 전차가 놓여 있는데 아 저것은 전쟁에 사용 못해 이런 존재였는데 아니야 사용될 수 있는 전차야 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으러 돌아다니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바뀐다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변화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변화가 있었죠? 전에는 나 잘난 줄만 알고 살았고 이것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요. 전혀 흥미가 없고 그 가운데 가지도 않는 이런 모습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우리에게 묘사하세요. 그래서 아웃라인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일어난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으로 제일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같이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장을 보면 2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뿐만 아니에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함께 공유하는 입장이 된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능력과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과 생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딜레마이면서 비밀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지난주에 형제님 한 분이 세례받으셨는데 어디 앉아 계시겠죠? 세례받고 났더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막 나기 시작하던가요? 무슨 크리스찬이 된 정말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막 새로 머리가 막 나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차를 타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품속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패스포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비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패스포트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어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 하늘의 권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몽룡이 장원 급제해서 다시 남원으로 내려옵니다. 춘향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서 마패를 손에 숨긴 채 오는데 겉모습은 꾀질꾀질한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냥 식당에 가도 그냥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제가 강의할 때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도시예요. 그렇죠. 은퇴한 군인들이 거기 빌립보에 와서 살던 곳이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비록 이 땅덩어리는 빌립보에 있지만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바울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로마 시민 못지않게 상대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자긍심을 가져라. Be proud of yourself.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은 전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속에는 하늘나라의 패스포트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이 반드시 온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조용히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주로 오실 때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된대요. 어떻게 오는지는 저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오셨던 날에는,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영광 중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구원사역의 4단계 과정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살아내면서 4단계 과정,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골로새서 5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리라. 그리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무엇이며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은 우리는 현재 예수님과 파트너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이신 분들은 큰 러펌에서 파트너 되는 게 소원이시죠? 누군 레스네임 하나, 앤드 누구 하나 들어가는 거. 그게 그토록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고생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마침내 파트너가 되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땅의 것이란 파트너가 되기 이전에 살았던 나의 모든 옛 생활들, 옛 습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옛 생활을 가리킵니다.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파트너가 원하는 그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생활 방식,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프로젝트를 감당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며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주에 멍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멍에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은 이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될 때 멍에를 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부탁해요. 당신이 나와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꿈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궤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비슷했어요. 이 수많은 경쟁을 뚫고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예, 정말 이름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꿈꾸시는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목표와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지요. 돈에 따라 움직이고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에 가보면 장애인 학교들이 부지를 얻는 게 참 힘들대요. 주민들이 너무 반대한다는 거예요. 결사 반대. 여러분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무슨 혐오시설도 아닌데. 그래서 남서울은혜교회를 담임하시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랄 학교를 세우겠다.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주일만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동호 목사님께서도 은퇴하시기 전에 그 지구촌교회 분당 수지 지역에 뭐 그 얼마나 교인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전셋값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좀 달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를 들으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설교를 자주 들으세요? 우리의 모습은 땅의 것들로 충만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목표나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설교를 통해 성공과 승리와 세상의 축복을 권장하며 남들과 똑같이 재산 모으기나 노후 보장을 위해 육신의 건강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진정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DNA가 있습니다. 개미핥기는요, 자동적으로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입이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입이 아니라 그냥 흡입구, 베큐움과도 같대요. 그래서 바로 이 개미들이나 음식이, 동물들이 위로 넘어간대요.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베큐움 하듯이 땅만 바라보면서 쭉 스위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가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다고 합니다. 개미핥기는 하늘을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미핥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채널을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 말씀은 거룩한 삶을 배워가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Put to death, therefore, what is earthly in you. 당신 안에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죽여버려라, 없애려고 노력해라.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 사도는 제일 처음 음란함을 버리라고, 음란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음란이 유일한 죄이거나 가장 악한 죄여서가 아니라 음란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음란함의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도구화되고 목적이 됩니다. 나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시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을 사요. 아무런 친밀함을 누릴 수도 없는 인터넷의 그런 포르노 영상물을 보면서 내 욕망을 채워요.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음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은 음란은 결국 이어지면서 부부간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도구화 삼아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니까 결국 음란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지 못하고 그 음란함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Put to death, 죽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예전에 청교도 신학자들은 mortification, 이래서 죄를 죽여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1600년대, 1700년대 책들을 보면요,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죄를 죽여야 한다,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그런 강조가 약해졌죠. 그냥 모든 것을 다 즐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곧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 때 자기는 SNS 안 하고 가능하면 화면을 쳐다보는 일을 중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눈을 통해 유혹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것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루 종일 화면 쳐다보게 돼 있죠, 뭘 하더라도.
이렇게 죄를 죽이는 훈련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요, 전에는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았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탁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들은 언어의 생활에 있습니다. 언어의 습관, 언어의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언어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은사, 은사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해요? 함부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부끄러운 입에 말들을 쏟아내는 것,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언어의 습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쉽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런 자세를 좀 내던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구원의 의미를 1, 2, 3, 4단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명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서 좀 힘들 수 있지만 마침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한 사람의 예를 통해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1절에서부터 20절에는 거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서쪽에서 동편을 향해 가십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 미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아무도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옷도 안 입어요. 잠자리도 그냥 무덤에서 대충 자면서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인간관계 단절, 사회관계 단절, 모든 것이 다 단절. 우울증과 조울증과 조현병과 폭력 증세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오시는 순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외쳤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로 탁 잠잠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멀쩡히 옷도 제대로 갖춰입고 그냥 아주 얌전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사람마저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떠나시라고, 이 지방에서 떠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학적으로 보면 평생 동안 고립된 상태로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한순간 때문에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전 존재가, 지정의 존재가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뭘까요?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나죠. 저와 여러분 다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 거라사 광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신앙의 단계들이 있어요. 1, 2, 3, 4단계가 다 있는데 그 단계들을 스킵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곳에 가기를 원해요. 아, 일상생활 다 내던지고 뭐 기도원에 가서 살고 싶다든지 평생 동안 수련회만 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남편, 애들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지금 주님 만나러 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종말적으로 임하기 전에 우리가 거쳐가야 할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탁이 있음에도 본문 다시 올려주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텐시리, 열 고울이라는 뜻이에요. 가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 만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시 그 자리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만 패스포트를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고난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똑같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고난과 질병과 암덩어리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엊그제 이어령 선생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지성인이죠.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처음 보고 굉장히 아버지 책 서가에서 보고 저도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에 왜 굴렁쇠 굴리는 소년 기억나시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획하신 분이에요. 90년도에 최초의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이 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성인이었고 평생 동안 반그리스도인,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논박하는 분이 그렇게 살다가 2000년대 중반에 그의 인생에 70대 한 33년생이시고 2007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74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도쿄에서 열린 러브 소나타에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가 간다는 것을 알고 마침 제가 거기 있는데 제가 세례받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세례받고 싶었는데 호텔에 갔더니 막 100여 명이 둘러싸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매스컴에 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은 지성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변절했구나, 인문학자가 어떻게 종교를 가질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변절한 이야기들,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변화됐던 이유는 딸이었던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변화를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남편과의 이혼을 어떻게 이겨냈고 자기에게 찾아온 암을 어떻게 이겨냈고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야, 근데 나중에 눈에 망막이 떨어져서 시력까지 잃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믿겠다고 하와이에 갔다가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74년의 인생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2010년에 이분이 남기신 우리가 보기에 주목할 만한 책인데요. 어제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딸과 함께 나누었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세례받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을 답장으로 기록했는데 답장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내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사랑의 불꽃은 연기가 되고 연기는 다시 재로 변한다는 슬픔,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빈들의 나 혼자라는 것, 새삼스럽게 그런 일로 흘린 눈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의 가슴은 지금 넘쳐나는 사랑과 떨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비가 오고 난 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 것처럼. 더구나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가족만이 아니다. 너는 법정에서 그동안 죄지은 불쌍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제는 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가난한 이웃,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이다. 힘든 길이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다. 너의 곁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아버지도 이제 너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함께 가는 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결국은 췌장암을 피할 수 없이 엊그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의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의 고백과 저술과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결코 우리의 삶의 상황이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의 원동력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저희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마침내 영광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